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개발협회 제21차 재원보충에 대한 한국 기여를 기존보다 2,608억 원 늘린 8,456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측은 우리나라의 선제적인 기여 확대 발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함과 동시에 다른 국가의 적극적인 재원보충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엔비디아 블랙의 서버 과열 문제가 시장의 대두가 됐었는데요. 이에 대해 투자 전문 매체인 배런스는 엔비디아에 문의한 결과 이러한 엔지니어링 반복은 정상적이고 예상된 일이라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엔비디아 대변인은 엔비디아의 GB200 시스템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진보된 컴퓨터다라면서 이를 다양한 범위의 데이터 센터 환경에 통합하려면 고객들과의 공동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지난해 젊은 층의 주택 매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30세 미만과 30대 주택 소유자 8만 3천 명이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개인주택 소유자는 전년 대비 30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연령별 대 소유 현황의 뚜렷한 양극화다라는 분석입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HLB 그룹주가 오늘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FDA 실사에 통과했다는 소식에 HLB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그룹주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지만 이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의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이 시장에서 다양한 정보들과 이슈들을 여러분들에게 소화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약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의 전략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마켓 쇼쇼쇼가 처음으로 선보일 코너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뉴지스 코너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이슈와 시장의 다양한 경제 뉴스들을 찢어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뉴지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 각을 얻어가실 수가 있고요.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시장에 관한 힌트들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요. 유튜브 통해서도 여러분들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경제TV 저희는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당사를 사칭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쇼쇼쇼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볼 텐데요. 저희와 함께 마감 시장까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켓 쇼쇼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마켓 쇼쇼쇼 뉴지스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창대 대표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 이렇게 처음 와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일단 제가 이제 두 가지에서 좀 놀랐는데 네, 그건 이제 성량에 한번 놀랐고 네. 왜 이제 서울경제 서울에 이제 변두리에 있어가지고 방송국 여기 몰려 있어서 그런가요? 그렇죠. 막 사람 쪽에 몰려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제 두 가지 좀 궁금해요. 저한테 놀라셨네요. 네. 제가 많이들 놀래켜 드립니다.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또 처음 와주셨으니까 잘 네. 한번 부탁을 저희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오늘의 헤드라인 바로 한번 저희가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지스 첫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네이버 주가에 관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일단 AI 관련한 사업에 관해서 네이버 측에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좀 수급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분들도 최근 들어서 네이버를 굉장히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뭐 시장의 동향을 봤을 때 네이버에 관한 주가 방향성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의 의견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시장이 상당히 좀 무너지면서 뭐 외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그렇고 이 주체 수급 쪽에서 이제 물량들이 한국 시장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뭐 일단 환율 리스크가 가장 이제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발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을 많이 떠나는 와중에도 이 쌍끌이 매수세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외인 기관 매수세가 이제 동반으로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와주고 있는데 이제 외인 수급이라든지 기관 수급 동반 매수세로 보더라도 거의 최상단에 위치해 있는 게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금액 측면에서는 이제 가장 높은 측면으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항상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것을 이제 믿으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이게 이유가 무엇이냐는 결국 나중에 이제 갖다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금 네이버의 수급을 저는 첫 번째 요소로 좀 봤다. 이 점을 먼저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 관련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AI 측면에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만한 부분이 아 그렇다면 이걸 수익화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문제가 계속해서 뭐 AI 관련된 기업들 사이에서 말이 많거든요. 근데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성공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번에 AI를 기반으로 한 수혜도 충분히 볼 수 있겠다.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수익화 모델 충분히 저는 뭐 챗GPT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기는 한데 오히려 뭐 한국 시장에서는 이 구글도 쉽게 점령하지 못한 나라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 이유가 네이버 때문인데 수익화 모델에 저는 좀 성공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컨퍼런스에서도 네이버 이제 사장님께서 직접 AI에 언급을 하시기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조금 감이 안 잡히는 게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거든요. AI의 기술을 어떻게 접목을 한다라는 건가 그 부분에 관해서 혹시 좀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첫 번째로 검색 관련해서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검색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뭐 최근에 챗GPT 써보신 분들이나 뭐 구글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실 구글이나 챗GPT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이 딱 검색만 할 수 있게 이렇게 창이 나와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정보를 이제 그 홈페이지 안에서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스포츠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이제 뭐 블로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마케팅이나 쇼핑 이런 쪽으로까지 접목을 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광고 효과도 상당히 크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이 구글이나 챗GPT 이런 기업들과 또 다르게 특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기반, 쇼핑 기반으로 한 AI 접목, 그걸로 인한 이제 수익화 모델이 좀 발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전문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게 좀 와닿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도 좀 기대가 되는 시점이고 또 실적 이야기도 해보고 싶은데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또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실적 기조가 4분기에도 조금 이어질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 이번 3분기 전반적으로 좀 어떤 구성들로 잘 나왔는지도 같이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대표님? 일단 4분기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이제 주류 증권사 쪽에서도 전망을 이제 4분기까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봐야 될 만한 부분이 고점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그때 당시 플랫폼 기업으로 쌍두마차를 달리던 기업들이죠. 그래서 제가 은행을 한번 내점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기다리는 동안 옆에서 어떤 그 방문한 고객분께서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와 네이버 카카오 지금이라도 사야 될 것 같아. 제가 그 얘기 듣고 아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때부터 많이 무너지긴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보통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특장점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게 아무래도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진율을 굉장히 많이 강조드리는데 국가가 성장을 할 때는 처음에 농업이나 공업, 중후장대부터 가다가 이제 뭐 플랫폼 생산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이제 나라가 발전하려면 결국 이제 마진율이 높은 사업으로 계속해서 전환을 해나가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숙제입니다. 그래서 뭐 잠시 후에도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기도 한데 제약바이오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IT라든지 대한민국이 다음 먹거리로 가야 될 만한 부분이 이쪽이기 때문에 저는 고점 대비해서 뭐 오를 때도 좀 과하게 올랐다는 평가가 있긴 했는데 빠질 때도 저는 과했다는 평가를 좀 그래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실적 개선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AI를 기반으로 해서 저는 충분히 4분기 그 이후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네카오의 주가가 빠졌던 거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이 플랫폼 사업에 관한 정부의 규제들도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영향을 받아온 것도 있었고 물론 고평가 국면에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런 정부의 규제들에 관해서는 변화는 없고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이번에 사실 이거는 뭐 정치 관련해가지고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안 되고 그렇죠.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네. 일단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쪽이나 좀 파란색 쪽은 그쪽은 아무래도 규제라든지 큰 정부라든지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들이 많이 나오고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네, 아시죠. 그리고 이제 보수 쪽이나 좀 빨간색, 미국으로 치면 공화당, 우리나라로 치면 보수 이쪽은 뭐 큰 시장 그리고 작은 정부, 시장 자유에 좀 맡기는 규제를 좀 풀어주는 이런 쪽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규제 완화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죠. 바이든 정부 때는 규제가 많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현재 대통령 정권이 뭐 아시겠지만 보수 쪽이기 때문에 저는 규제에 대해서는 좀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기업들 측면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봤을 때는 좀 총선에서는 그렇게 좀 이 결과가 좋지 않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네. 그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반의 입장으로 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현재 대통령 임기가 뒤로 갈수록 원래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임기가 끝나갈 때쯤으로 되게 되면은 또 다음 정권이 과연 진보가 될지 보수가 될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이 금융, 증권 얘기할 때 정치 얘기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데 그럼요. 네. 이거를 좀 잘 영리하게 이용하셔야 됩니다. 진보가 될 때, 보수가 될 때 시장 상황도 그렇게 또 정책들 변화가 그 기조 자체가 큰 틀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타이밍 맞추기가. 그렇죠. 도와주셔야죠. 저희. 아, 계속 도와드려야죠. 네. 걱정 마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정부의 규제에 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계속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질문도 시장에 많이 나와 있어요. 네카오가 사실상 시가총액 상위를 이제 차지했던 그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네이버와 다르게 카카오는 살아날 모멘텀이 있을까에 관해서 물음표가 드는 시장이거든요. 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카카오까지 보자면. 요즘 이제 그 주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목소리가 많이 높아졌어요. 과거에 대비해서. 일단 뭐 과거에는 부동산 투자자들 눈치를 정치권에서 많이 봤는데 이제는 주식 투자자들 눈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표가 팔리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자 인구가 늘어나기도 했고요. 국민이 말 그대로 교육받은 세대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전까지는 사실 부동산에만 집중된 것이 아무래도 금융적인 선진화가 이루어지진 못했었어요. 당연하죠. 국가가 너무 빨리 성장하니까 금융 선진화라는 게 빠르게 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나아갈 텐데 여기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좀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주주 친화적이지 못한 행보를 보였다라고 많이 비판을 받았잖아요. 많이 받았죠. 네, 이제 있고. 분할 이슈 때문에 많이 그랬잖아요. 분할 상장 이슈가 있었죠. 네, 네, 내가 카카오를 투자했는데 무슨 카카오 뱅크 상장하고 막 이렇게 하면 다 떼내져가는 느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카카오가 타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는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반등을 줄 때도 네이버 쪽으로 주주들의 선택을 많이 받지 않을까 카카오보다는. 제가 2017년도에 코스닥의 삼성전자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카카오를 강력하게 이제 밀던 시기가 있었는데 네, 방송에서. 네. 아,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도 하고 잘 나갔는데 분할하면서 주주들에게 많이 외면을 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런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카카오도 물론 좋을 수 있겠지만 네이버 쪽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우리는 네이버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의견 시장에 많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카오의 향후의 방향성들 뉴지스에서도 계속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볼 텐데요. 오늘 뉴지스의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와, 저도 이 이슈 보고요. 뉴욕 증시에서 사실 이런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 크게 하락하는 모습 지켜봤거든요. 일단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백신 불신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좀 임명이 되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사실 주가에 관한 다양한 인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헤드라인에 관해서는? 아, 물론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도 완전 급락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지수들이 사실 구조적으로 올해 중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제약바이오 산업들이 많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맞아요. 뭐 그 시점 자체가 이제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하 그 뉘앙스를 풍기기 시작했고 실제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한 효과들이 제약바이오 시장에 많이 불어왔었는데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효과가 저는 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걸 과연 제약바이오 업황 전반적으로 이렇게 타격이 받을 만한 이슈인가? 저는 그 정도로 보지는 않거든요. 사실 저는 이번에 임명된 이분 있죠? 백신 지금 로버트 케네디슨이요. 네. 네. 그 지금 이분 당선돼가지고 이렇게까지 된다라고 저는 평가하진 않고요. 그래. 오히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슈, 그 이면에 있는 이슈는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이제 재정 적자 유도하면서 계속해서 완화 스탠스를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 안 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다시 인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으니까 제약바이오가 이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제약바이오는 어려워지고 떨어지면 이제 제약바이오 가기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고려해봤을 때는 기준금리 인하의 브레이크가 걸리다 보니 이렇게 된 거고 이건 하나의 트리거가 됐을 뿐이다. 보통 시장에서 어떤 이슈 때문에 급락한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 이면에 더 중요한 내용이 있고 그건 단순히 트리거일 뿐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이 이슈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기준금리 이슈가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어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백신 음모론자가 뭐 당선이 된 거는 그냥 일회성 이슈일 수 있겠고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왔을 때 인플레이션이 촉발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에 수혜를 받았었던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당분간은 안 좋을 수 있다라고는 보시는 거네요, 대표님께서는. 그렇죠. 일단 연준에서 지금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네, 좀 긴축적으로 봤어요. 많이 말이 바뀌었어요. 아주 보수적으로 또 바뀌셨더라고요. 파월 연준 의장님이. 그렇죠. 네, 뭐 트럼프 정권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서 그런 것 네, 같아요. 어떻게 뭐 파월 의장님의 그런 의사가 바뀔 의향은 없어 보이나요? 좀 앞으로 조금 또 쪼이면서 가려나요? 시장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정확히 미래일을 맞춘다 이런다기보다는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바뀌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속도 차이가 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 연준이라는 집단이요.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기조를 피벗을 그렇게 쉽게 하는 가벼운 집단이 아닙니다. 이 기준금리를 올리다가 내리고 내리다가 올리는 거는 정말 중대사한 문제고 몇 년에 한번 바뀔까 말까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장기적으로는 인하 국면으로 갈 것이다. 아마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하다가 잠시 동결하면서 브레이크를 건다 하더라도 아마 불경기가 지금 해소된 건 아니에요. 다 아시잖아요.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경기가 안 좋아요. 네, 제일 정직합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게. 그럼 이게 언제까지 기준금리가 계속되냐? 호경기 될 때까지예요. 야, 이번에 돈 많이 벌어서 차 바꿀래? 집 바꿀래? 이 정도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기준금리 계속 낮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제약바이오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사실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당분간은 뭐 보수적으로 봐야 되나요? 이쪽 섹터에 관해서? 그렇죠. 보수적으로 봐야 하고요. 만약에 이제 제약바이오를 투자하고 있다면은 저는 매도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제약바이오는 좀 우량주 위주로 무게감이 있거나 대장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고 그거 신고가 쓰고 있어서 너무 무서운데요? 아니에요. 그런 종목들이 더 안정적일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는 볼만한 게 많이 없어요. 제가 보고 있는 건 뭐 SK바이오팜 정도 대표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네. 안 간 거 중에서는. 네. 많이 간 거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 많이 보시고 셀트리온 보실 텐데 우량주나 오히려 많이 올라간 종목이 더 안정적일 수 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연준 기조가 다시 바뀌면 또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제약바이오는 저는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레이크는 걸려도 이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는 지금 굳이 안 하시는 게 좋겠고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량주나 대표적인 종목군으로 좀 교체를 해서 그대로 가져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제약바이오 전략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지스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다음 코너로 준비된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이슈를 브리핑해 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이슈 시간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오이슈의 주제는요. 우주산업 관련주인데요. 우주산업에 관한 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좀 장기적인 전망들까지도 우리가 뜯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밸류체인 관련 종목에 관해서도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하나하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뒤에 오 이슈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해주세요. 오늘의 이슈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오 이슈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도요. 이창대 대표님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자, 우선은 지금 현재 시장에 관한 한 줄평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 좀 연출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당분간은 계속 눈치 보기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역시 이제 트럼프 머스크발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주목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장기적으로는 기준금리에 좀 브레이크가 걸린 시점이기 때문에 환율 기반으로 해서도 그렇고요. 지금 강달러 기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시장 급락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는 품고 가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또 삼성전자에 관한 이야기들 많이 나누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어제 장마감 이후에 또 외국인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 아직 전환되지 않았다는 것도 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의 이슈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전문가님이 오늘은 좀 화려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오 이슈는 어떤 걸 좀 선정을 해주셨을까요? 네, 뭐 화려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 트럼프랑 이제 머스크 손잡으면서 네. 이제 머스크가 입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네 화성 갈 네. 거니까 네, 여러분들 어차피 우주 산업 주인은 네. 이제 머스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차피 우주 산업 주인은 머스크다라고 이렇게 또 뽑아주셨는데요, 오늘의 주제로. 근데 뭐 이미 주인공인 것 같아요, 머스크가, 그죠? 네, 맞습니다. 이 우주 산업에 관해서 조금 더 이야기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뭐 이거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살짝 이 머스크 관련해서 영향력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트럼프 정권이 이제 2기 행정부 들어서기 시작했잖아요. 1기 때랑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는 사실 이 공화당도 제대로 장악을 못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뭐 상하원을 제대로 모조리 장악해버린 상황이고 지금 트럼프가 인사를 정말 빠르게 그리고 파격적으로 단행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유추해볼 수 있는 게 있는데 1기 때랑 파워가 생각이 이제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지금 이번에 레드 스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완전히 지금 공화당이 싹쓸이를 해가고 있는 정말 트럼프 소나기에서 미국이 움직일 수 있겠다. 1기 때랑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통 이런 공화당도 그렇고 우리가 과거에 한국이 산업이 성장할 때도 그렇고 빠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평등하게 이제 기업을 고루 분배해서 성장시키지 않았죠. 대기업들 위주로 딱딱딱 찍어서 집중 성장을 시켰고 그를 기반으로 나라가 같이 성장했습니다. 자, 그럼 트럼프가 지금 딱 찝은 데가 어디냐? 성장에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뭐 평등 분배 이런 거 아닙니다. 원래 그쪽은 공화당 쪽이 아니에요. 민주당 쪽이 보통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집중해서 딱 성장의 키워드를 맞췄고 지금 불경기를 타파하겠다는 건데 그 성장을 주도해야 할 이제 기업과 오너로 일론 머스크를 딱 찍은 겁니다. 그럼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곧 전 세계 산업 판도를 결정할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였는데 과거에는 자동차 쪽에서는 자율주행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어제도 난리 났죠, 자율주행? 난리 어제, 났습니다. 어제도 네. 2% 봤는데 자율주행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도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도 난리 났고. 네. 그럼 다음으로 뭐가 난리 날까? 네. 역시 우주항공 아니겠습니까? 스페이스X. 그래서 저는 이쪽을 좀 눈여겨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서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드 사실은 지겹다라고도 생각할 법도 한데 영향력이요, 네. 대표님. 계속 뻗쳐나가는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이런 영향력 계속 지속이 되겠죠, 아무래도? 저는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임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벌써부터 이렇게 벌써부터 이 정도면 네, 시작하면 네. 정말 난리 나지 않을까. 저는 네. 내년 1월이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되고요. 여기에서 일각에서는 우리가 이제 제가 1기 때도 기억이 나는데 트럼프 당선되면 세상 망한다 이랬는데 나름 괜찮았습니다. 맞아요. 트럼프가 이걸 잘하는 게 딕션, 이게 말은 세게 하는데 그래서 다 겁먹게 만들고 액션은 나름 효율적으로 합니다. 합리적으로 해요.
대단하네요. 네, 왜냐면 일단 말을 세게 해야 다들 깨갱하니까 그때부터 자기 맞아요. 입맛대로 맞아요. 그지? 내가 설마 그렇게 하겠어? 맞습니다. 액션은 이제 효율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뭐 미국적으로 다 돈이 몰리면서 이거 긴축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마 당선되면 글쎄요 전 세계 증시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같이 수혜볼 수 있는 우주항공.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방산이랑도 같이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일론 머스크는 우주를 내세웠는데 트럼프는 또 내세운 게 있죠. 자주국방. 미국이 더 이상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나라 너희가 지켜라.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방위비가 모두 올라갑니다. 올라갈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방산주가 엄청나게 트럼프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갔는데 이게 트럼프의 방산과 일론의 이 우주항공은 굉장히 교집합이 많습니다. 애초에 산업 자체가 우주항공하는 사업들이 방산 사업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요. 다 연관이 되어 있죠. 그렇죠. 연관이 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같이 이제 손잡고 이 그럼요. 섹터들을 부양하고 있다. 일단 부품이나 기자재 비슷한 것들을 다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이제 트럼프 정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부터 우주항공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오늘의 픽 섹터로 우주 항공을 선택을 해주셨는데 종목 궁금해요.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시장에 이제 유명한 그런 기업들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픽해오신 종목은 어떤 종목이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대표님. 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해온 건 이제 한국항공우주라는 기업이고요. 한국항공우주 이제 같이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내가 방산 우주항공 생각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한화그룹주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것도 이제 맞아요. 정말 괜찮은데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부대장으로 얘기되는 LIGNX1이나 현대로템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고 평가받고 있긴 합니다. 현대로템이 또 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지금 저점 대비해서 장기 박스권을 이제 막 돌파한 종목이 바로 한국항공우주랑 한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과 방산 사업을 모두 아우르는 기업이고 지금 매출이라든지 수주가 동반 성장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박스권을 돌파한 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실적 그리고 눈에 보이는 차트 돌파가 나온 시점이라 지금 눌림목 최근에 주고 있더라고요. 우주항공 방산 쪽이.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한번 눈여겨볼 만한 섹터라고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 트럼프 정권 내년부터 몇 달 안 남았거든요. 1월부터 시작되면 지금 눌림목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으로 고려해봤을 때 상대적 저평가, 상대적으로 이제 막 출발한 한국항공우주, 우주항공과 방산의 동반 수혜를 기대해보시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과 방산의 동반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의 오히려 눌림 자리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가격적으로 좀 디테일한 전략도 좀 잡아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가격적으로는 제가 이제 잡아드리려고 이제 적어왔던 것 같은데 네.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초가 이하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목표가나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제 띄워주시면은 네, 한번 그대로, 보겠습니다. 네, 네, 그대로 같이 이제 요거 진행을... 캔들을 한번 보고 우리가 좀 전략을 받아볼 수 있을까? 이건 안 되나요? 네. 지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오기 전에 본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봉상 이제 그 200일선이 있어요. 200일선. 거기 이제 이탈하기 전에는 그대로 이제 가져가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바로는 뭐 6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쭉 보시면서 가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 지금 7만 원 근처가 상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한번 받아봤습니다. 10만 원 부근까지의 목표가를 설정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항공우주를 주시기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이 조선, 방산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얘기했었던 우주항공까지 트럼프 트레이드의 섹터를 본다면은 더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가 있을까요, 대표님? 뭐 우주항공이랑 방산 중에서요, 네. 아니면? 방산이랑 우주항공 중에서 또 어떤 섹터 군들을 더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저는 자율주행을 괜찮게 보고 있는데요. 아, 오히려 자율주행 쪽으로 보자. 네, 왜냐하면 이제 우주항공이나 이런 쪽도 물론 좋은데 아무래도 저는 이후에 트럼프가 정말 영리한 게 방산이랑 재건을 같이 부양을 시켜요. 맞아요.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또 기업 친화적이기도 하고 나중에 산업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율주행이 지금 정부가 나서가지고 인사를 할 정도로 자율주행에 좀 더 빠르게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항공은 제가 오늘 가져온 이유가 아직
시장에서 부각받으면서 급등이 안 나오고 쉬고 있어가지고 가져온 게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여전히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주로 섹터도 한번 언급을 해봤는데 자율주행 쪽도 여전히 좋은 흐름 보시는 것 같고요.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에 크게 주목을 덜 받았다라는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오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들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대표님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는요. 은혜로운 섹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있는 다양한 이슈들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롯데그룹주에 관한 이야기들 많이 궁금하시죠? 그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 은혜로운 섹터를 통해서 준비를 했고요. 또 추가적인 내용 살펴보자면은 CJ그룹 오늘 시작에서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거든요. 어떤 이유였는지 은혜로운 섹터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코너도 저희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장은혜입니다. 어제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줄줄이 약세를 보인 바가 있었죠. 특히 그 중에서도요. 롯데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무려 장중한 때 11%까지 약세를 그리면서 시가총액을 3조 원을 하회하는 움직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슈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루머 때문이었어요. 어떤 루머였냐. 롯데가 차입금으로 인해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이 됐고 제2의 대우그룹이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은 즉슨 공중분해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주골자였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 롯데홀딩스, 호텔 롯데 쪽에서 차입금이 가파르게 증가를 해서 지금 그룹 전체 쪽에 있어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는 것인데 그 말은 즉슨 지금 돈이 좀 많이 빌려있는 상황이다. 빌린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돈이 너무나도 커서 부동산을 다 매각을 한다고 해도 빚 정리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 플러스 알파로 그래서 돈이 필요해져서 유통계열사 직원 50% 이상을 해고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 루머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루머였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루머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뜯어봐야겠죠. 간판 계열사 세 곳, 즉 롯데케미칼, 롯데홀딩스, 호텔 롯데 이 세 곳의 총 차입금이 35조 2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2020년 말에 25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년 만에 10조 원가량 가파르게 불어난 것이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왜 이렇게 빚이 늘어났을까요? 공격적인 M&A 때문이었습니다. LG 머티리얼즈와 한국 미니스톱, 한샘, 중고나라 등등 크고 작은 기업들 7곳을 수년간 가파르게 인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롯데케미칼 역시도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동안 캐시카우 역할을 잘 해줬거든요.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인수를 했던 기업 측에서 돈을 잘 벌어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쪽 쪽에서도 실적이 계속해서 고꾸라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즉 돈을 벌 기업이 상당히 부족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한국신용평가에서는요. 롯데케미칼과 롯데홀딩스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면 이 위기설이 진짜가 아닌가 싶으실 텐데요. 또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시장 관계자들은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롯데지주, 호텔롯데, 롯데케미컬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만 하더라도 7조 원에서 8조 원에 이르고요. 그리고 롯데케미컬 부채 비율이 75.4%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두 개를 들고 와봤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먼저 이거는요. 잠실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시그니엘 타워로 굉장히 유명하죠. 자, 그리고 이거는요. 서초동에 위치한, 그러니까 금사랑의 땅에 위치하고 있는 롯데 칠성 음료입니다. 이 두 개의 부동산만 팔더라도요. 수십조 원을 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끄덕끄덕하게 되죠. 사실 묵은일 수가 있겠구나. 회사 측도 강경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루머는 사실 묵은이다. 이 루머를 생성하고 유포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강경하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시원한 반응세는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CJ제일제당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CJ제일제당이 지금 현재 6% 이상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개별 이슈 있었습니다. 바이오 사업부를 매각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신사업을 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까지 모아지면서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바이오 사업부가 뭔지에 대해서도 먼저 배워봐야겠죠. 미생물 생물을 원료로 해서 이 사료용 아미노산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등인데 왜 모르지 하실 수가 있어요. 사료용입니다. B2B 사업이라는 것이죠. 햇반이라든지 비비고라든지 이런 식품 사업부는 B2C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B2B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정말 잘 벌고 있어요. 캐시카우 역할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 살펴봤더니 4조 원에 이르렀고요. CJ제일제당의 전체 매출에서 23%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표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2023년 1분기부터 시작해서 가파르게 영업이익률 역시도 개선되고 있고 추이가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가치 지금 5조 원에서 6조 원 이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좀 궁금하죠. 이걸 왜 팔려고 하지? 파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글로벌이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좋지 않은 상황. 그래서 축산 수요가 꺾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CJ제일제당 입장에서는 이 사료용을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아, 이게 좀 고성장을 하기는 어렵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좀 과거로 가보도록 할게요. 2018년에는요, CJ헬로비전과 CJ헬스케어를 각각 다른 기업에게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미국의 냉동식품업체 슈안스 컴퍼니를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인수의 결과는 어땠을까? 말 그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2018년, 그러니까 인수 전에 미국향 식품 매출이 3,600억 원에 이르렀거든요. 그런데 인수를 하고 나서 4조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11배나 가파르게 뛴 것이죠. 그래서 시장은 이번에도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이오 사업부를 매각해서 번 돈 이 6조 원 이상을 정말 좋은 고성장을 할 수 있는 신사업 쪽으로 돈을 좀 몰아주는 게 아니냐, 다시 한번 인수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은요. 정유와 셰일가스 쪽입니다. 미국 정부,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쪽에서 우크라이나에게 너네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타격하는 거 허용을 해줄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당연히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러우 전쟁이 다시금 불거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죠. 노르웨이 에너지 기업 정전이 발생이 됐습니다. 생산이 일시 중단됐는데요. 이게 또 언제 재개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 속에 WTI가 간밤에 3.19% 폭증했습니다. 6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70달러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SOL과 SK이노베이션과 같은 종목들이 5% 이상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셰일가스 쪽의 BHI 역시도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원 음반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음원 음반 굉장히 시세가 좋습니다. 증권가에서 오늘 또 긍정의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하이브나 어도어 이런 사태가 있었다. 이런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성장 충분히 기대해도 좋다라는 것이 주 골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중심에는 BTS와 블랙핑크가 있었죠. 자, 이 그룹 한번 살펴봤더니 작년에 BTS와 블랙핑크 음반 판매량이 국내 전체 매출에서
14%를 차지했습니다. 딱 이 두 그룹만이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 두 그룹의 합산 유튜브 구독자 수가 1억 7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죠. BTS 블랙핑크뿐만이 아니라 그 낙수 효과를 K-POP 전체가 누려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JYP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 이상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SM 역시도 2% 강한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봇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 로봇에 대한 이 규제를 좀 완화시켜주는 게 아니냐, 플러스 알파로 지원까지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머스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40년이 되게 된다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100억 개 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전해졌고요. 로보티즈 쪽에서 개별 호재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MIT와 손을 잡고 인간 수준과 거의 흡사한 신체 지능이 정말 향상된 로봇을 개발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국내 정부 쪽에서 100억 원가량을 지원키로 했다고 합니다. 관련주 흐름 살펴봤더니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고요. 휘림 로봇과 유진 로봇 모두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네, 마켓 쇼쇼쇼 1부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시장에 관한 투자 힌트들 얻어보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오늘도 증권사의 리포트들을 열심히 분석을 해서요, 목표 주가 변동된 종목에 관한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한번 열어보면서 또 시장에 관한 힌트들 얻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섯 가지 종목을 저희가 이렇게 꼽아봤는데요. 자, 시장에 관심이 많은 종목들도 있고 관심이 많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뜯어보도록 할까요? 현대차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증권에서 현대차의 기존 목표가 33만 원에서 수정 목표가를 그대로 동결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IRA 법안의 피해를 피해갈 수는 없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 SK증권에서는 현대차가 지난해에만 미국에 50만 대 이상 전기차를 수출을 했는데요. 그 자동차 수출에 따라서 미국의 피해는 예상이 되지만 실질적인 영업이익률에서의 워스트 케이스, 그러니까 최악의 케이스를 고려를 한다면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비율은 최대 17%까지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증권에서는요, 현대차 정말 일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저평가의 국면이 확실하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목표가에서 변동사항은 없었고요. 어제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움직이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잖아요.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LG생활건강이 될 텐데, 하나투자증권에서는 LG생활건강에 관한 목표가를 수정했습니다. 사실 조금 안 좋게 수정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수가 부진하기 때문에 소비 위축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해외 매출에 관한 회복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이익 추정치로는 사실상 매출과 영업이익 개선이 조금은 어렵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LG 생활 건강에 관한 이러한 리포트들도 우리가 확인해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도 보실 텐데요.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대신증권에서 목표가를 수정했습니다. 얼마로 수정을 했냐면요, 14,000원에서 14,000원, 그러니까 동결을 보여왔는데요. 그 이유를 좀 뜯어보자면 사실상 우리가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3분기 실적이 기대했던 것보다 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에 리파이낸싱
경쟁에 관한 수혜를 얻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롯데 관광개발 안에 포함된 사업부에는요, 카지노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카지노 사업부들이 앞으로 업황이 개선될까에 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는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앞서서도 롯데그룹주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롯데 관광개발에 한해서는 대신증권에서는 목표가에 관한 변동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볼게요. LS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LS에 관해서도 수정 목표가가 하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LS는 LS 전선을 제외하고는 자회사들에 관한 영업이익이 계속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LS그룹주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증권사에서도 LS에 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했습니다. SK증권에서도 자회사에 관한 실적 부진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지금 원자재 시장에서 구리 가격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리 가격의 동향들도 앞으로 LS에 관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권사 리포트에서는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해서 15만 원 선으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리콘2 보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실리콘2에 관해서는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3분기 매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분기 매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컨센을 하회했었다라는 이유들로 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리콘2에 관해서는 앞으로 글로벌 점유율에 관해서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요. 사실 우리가 글로벌 점유율이다라고 한다면 계속되는 경쟁사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전히 바이 의견은 고수하긴 했었지만요. 목표가를 기존 목표가 7만 원에서 6만 4천 원으로 내려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증권사 리포트들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이어서 저희가 오늘은요. 코인 브리핑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상자산에 관한 거래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암호화폐 브리핑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도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시세부터 보겠습니다. 여전히 9만 1000달러 선을 잘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 우리가 2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1%에서 2%가량 소폭의 상승세를 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관해서는 여전히 9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선물에 관한 레버리지 비율은 조금 높아지고 있다는 게 이러한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을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보겠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 이더리움 현재 구간에서는요. 소폭의 상승률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시장의 탄력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3개월 추이 그러니까 3개월 추이의 그러한 가격 급등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큰 상승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트코인으로 시선을 좀 올려보도록 할까요? 솔라나 코인도 보겠는데요. 솔라나 코인은 오늘 시장에서는 0.8%가량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코인에 관한 아직까지 큰 상승률을 기대하는 투자자분들도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리플코인을 좀 보면서 시장에 관한 브리핑을 좀 나눠볼 예정인데요. 자, 리플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로 현재 등극하면서 1달러의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지 차트를 통해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코인 살펴보실 텐데 가격 차트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리플 최근에 급등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리플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의 소송 중인데요. 트럼프의 공약 중에 하나가 이런 SEC 위원장을 해임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 공약을 이제 지킬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요. 최근 3일 동안에 이러한 리플 가격은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리플의 아직까지의 방향성을 우리가 뚜렷하게 잡을 순 없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그러한 시선도 시장에 있고요. 하지만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보는 그런 시선들도 있기 때문에요. 암호화폐 시장 동향은요. 저희 마켓쇼쇼쇼 통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도지코인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일론 머스크 코인이다라고 알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죠.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실시간 가격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도지코인 최근 상승세 굉장히 무섭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만 보시더라도 일론 머스크의 호재를 그대로 얻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도지코인의 가격 흐름은요.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거래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밈코인에 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상승이 소강된 상태다라는 분석가들의 의견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지코인은요. 현재 0.3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히트맵을
보면서 시장의 동향들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럼 우리 트론 코인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0.8%가량 지금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자리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는 0.2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론 코인은 또 최근에 다른 알트코인 상승 대비해서는 큰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상향 기조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코인 시황까지 살펴보면서 시장에 관한 시각들을 좀 넓혀봤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동향까지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서 또 국내 증시에 관한 흐름들까지도 여러분들 함께 누려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요,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전략들과 재미난 코너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